흉수 재료를 보면은 흉수 재료로 들어가는 그 아이템 양의 두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결빙석 50개지? 위에도 결빙석 50개죠? 베이 25개죠? 베이 50개죠? 황금 벌거사리 껍질 50개죠? 위에도 50개죠? 물정 75, 위에도 물정 75, 흉혼 50, 흉혼 60. 흰근 2개, 각성석 3개, 흰근 2개, 각성석 3개, 검기결 50개. 이렇게 보면은 재료가 거의 두배 정도가, 아니 두 배는 아니고, 베이만 두 배로 들어가죠? 왜 밤자석판에 돼 있냐? 맛있게 생겼네. 보면은 재료가 다 똑같아, 위아래가 거의. 흉혼 10개 더 들어가고, 베이 두 배로 들어가고,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 그니까, 재료가, 그냥 두 배로 들어간다. 아니, 두 배, 계속 두 배라고 하네. 뭐, 이걸로 도철 재료도 알 수가 있는데, 화염석 50개, 캉 50개, 타오른 잿더미 50개, 활용의 불꽃 100개, 흉세운 60개, 이렇게 들어갈라나? 도철의 뿔? 도철의 송곳니인가? 잘 모르겠네. 자, 위에서부터 다시 좀 정리해볼까요? 야차명왕 같은 경우는 베이가 25개에서 5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흉세운 60개 더라고요. 그리고 군다리명왕 같은 경우는 뇌전의 기운이 서린 뿔이 50개에서 80개로 늘어났고 흉세운 60개. 도울명왕제로 같은 경우는 방 50개에다가 흉운 60개에다가 고도송 이렇게 예측되고, 도철명왕제로 같은 경우는 캉 50개에다가 잿더미 50개, 나머지는 똑같을 것 같아. 흉쇄운 60개에다가 고도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어차피 단풍석은 어차피 매물이 많지 않나? 재료 가격 좀 한번 알아볼까? 실제로 이게 나오면은 가격이 오를까? 단풍석 100호 서버 기준으로 지금 117만원. 군다리 단풍석 평균 가격 9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주작 서버 같은 경우는 단풍석, 와, 개 많아. 900개, 1200개 있네. 백호섭은 오를 수도 있겠다. 만약 이게 지금 장사꾼들이 좀 이게 모다 놓은 게 아니면은 좀 꽁가 놓은 게 없으면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117개, 380개 뭐 이렇게밖에 없고 주작은 근데 1000개가 넘게 있네. 그러면은 오를 수도 있겠죠? 단풍든 꼬리털, 광풍화 가격, 이런 거좀 볼게요. 단풍든 꼬리털 가격 54만원, 5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오르겠다. 그렇게 매물이 많지가 않네. 54만원, 이거는 무조건 오르겠다. 단풍든 꼬리도 오를 거고, 주작 서버 단풍든 꼬리털 50만원, 261개, 이것도 오르겠다, 오르겠다. 돌, 명왕 뜨면은, 뜰때 바로 오르겠다. 광풍화. 광풍화 5개, 8개, 22개 있네요. 광풍화 가격도, 야, 또 이거 지구 간접버프 아니냐? 광풍화 가격 1500. 쌀때 1000만원. 지금 미리미리 사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매물이 아예 없네. 야, 광풍화 가서 이거 광풍화 캐면 돈 오지게 벌겠다. 광풍화 여기가 시간당 거의 1억 가까이 버는 데거든? 광풍화가 이게 돈이 개된다니까? 진짜? 지국 유저들을 철계를 가지 말고 이런 데 가서 꿀 빠세요. 내 시청자분들 말려주는 거야. 이거. 범자석판 방. 방도 가격 좀 오를 것 같던데. 300만원에 100개. 주작 서버는 230만원이야? 와, 개꿀이다. 미리미리 구놈 죽겠는데? 도처명왕 재료는 화염석. 화염석은 화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크게 오를 것 같진 않고요. 이봐. 1100개, 400개, 100개, 1100, 1300개. 와, 미쳤다. 4900개는 뭐냐? 와, 대단하다, 진짜. 화염석 33만원. 막 이러기 때문에 화염석 가격은 오를 것 같진 않고요. 화염석은 뭐 화거에서 맨날 몇백 개씩 떨어지니까. 범자석판 캉. 캉 재료 좀 볼까요? 범자석판 캉.
130만, 와. 개싸다. 663개, 170만원. 야, 이거는 뭐, 걱정 없겠다. 주작 서버, 캉. 와, 여긴 더 싸네. 104만원에 올라있네. 104만원이면 상재, 이거 상재 얼마지? 65만원인가? 겁나 싸다. 미리미리 좀 사두세요. 쌀때 사나? 나중에 좀 오르지, 오를 때. 아, 이거 미리 사놓고 그러지 말고. 타오르는 잿더미도, 야, 좀 가격 좀 오르겠는데? 잿더미 가볼까요? 540만원? 544만원. 와, 매물이 많네. 근데, 잿더미는 다문 유저가 많이 캐놔. 이게 혜택섭도 그렇고, 캐는 사람이 늘 많았어. 타오른 잿더미. 아, 뭐야. 백호는 740만이네. 캘만 하겠다. 다문 여기 가서 캐면 되겠다. 잿더미. 이 도철 명왕 나오면은 이거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 도철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도철 명왕이 만약에 좀 괜찮게 나오면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갈 거야. 도철 없는 사람 거의 없거든. 천왕 유저면은. 화룡의 불꽃은 뭐 반자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거야. 반자사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올려주거든. 화룡의 불꽃. 2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하네요. 자, 심근 각성석 이런 건 제외하고요. 흉쇄 혼도 뭐 마찬가지고 잿더미 캉 화염석 뭐 이렇게 가격 알아봤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재료가 이렇게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캐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물론 단풍 등 꼬리털이라든가 특히 지국유저 같은 경우는 광풍화 아니면 다문 유저 같은 경우는 타오르는 잿더미 뭐 이런 거 미리미리 캐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